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이든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든 인간은 영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서 타락한 천사와 악의 영들을 거느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며 죄악과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를 알고 모든 악의 세력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보면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 듣는 이가 중심을 잃게 합니다.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을 때 보면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소리나는 곳을 내려다보는데 그 순간 독사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독사를 보고 나무 위에서 떨던 다람쥐가 비틀비틀 중심을 잃어 나무 아래로 떨어져서 독사의 밥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듣게 만들어서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고 종국에는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사람 스스로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 배후에서 원수 마귀와 귀신이 작전을 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여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거짓말을 믿게 하고 결국 폐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거짓말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따라가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방면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면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오중복음 3중 축복과 4차원의 영성을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이 바로 오중복음과 3중 축복의 옷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용서와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합니다. 성결과 성령 충만의 옷을 받아 입어야 합니다. 치료와 건강의 옷을 받아 입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옷을 받아 입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중복음과 3중 축복의 옷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받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받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는 치료의 옷을 입었다. 나는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었다. 나는 부활 영생의 옷을 입었다. 이러한 생각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게 되고 3중 축복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심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를 상하면 그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 짐도 들 수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옛날에는 전쟁이 나갈 때 가슴에 구리로 만든 흉배를 붙여서 적의 창이나 칼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주님의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가슴에 간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불안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은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신발로 신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면 돌에 채이고 가시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적이 쏘는 화살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귀가 쏘아대는 불안과 공포, 좌절, 절망, 슬픔, 괴로움과 고통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호하게 서는 것이 믿음의 방패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라는 것은 철모인데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철모를 쓰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한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죽는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검이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방어용 무기였지만 최후로는 주님께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은 바로 원수를 공격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할 때는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시고 사신 가나안 복지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 섰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공격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가올 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4차원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모든 무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능력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